마지막이야. 빨리 가야 돼. 지금 하면 안 된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특강을 나오는 날이라서. 아, 다니 TV라고. 아, 구독자 한 50만 명 되시는 분. 아, 나도 이분처럼 되면 좋겠는데. 꿈 같은 숫자죠. 5만 명도 힘든데. 50만 명이라니. 이 5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10만 명도 쉽지 않은데. 내년 10만 명이 목표인데. 일단 올해 안에 5천 명은 넘기고. 아, 5천 명도 쉽지 않겠는데. 4천 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 50 플러스 재단에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 게 많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시간만 많으면 나 배우고 싶은 거 엄청 많던데. 이게 뭘 배우려고 해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시간은 곧 돈인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근데 나도 진짜 답안 나오는 것들 너무 멀고. 이게 누수가 이게 어렵다니까요.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전화 오는 거는 다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안 되는 게 전화가 오니까 당연히 힘들지. 으악, 저 할머니 또 왜 역주행하시냐. 아, 미치겠다 그냥. 아, 할머니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아, 물론 나도 일로 가면 안 되지만. 아, 죄송합니다. 가세요. 어서 중앙차선으로 갈 수도 없고. 아, 저 사람 중앙차선으로 가네. 아, 이래서 시내 나오기 싫던데. 아,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지. 여보세요? 네. 싱크대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고요? 아, 그러면 저기 아랫집에 물 안 새죠? 네. 아, 안 새는 거예요. 안 올라오면 안 새는 거예요. 저기 싱크대 하수도에 이제 물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확 부어보세요. 네? 그리고 밑에 그 걸레바지 빼고 저기 한번 쳐다보세요. 물 넘치는지. 일단 제가 수업을 받아야 돼서 전화 못 받으니까 그 문자로 남겨주세요. 예, 저기 뭐 넘치는지 어땠는지. 예. 아, 내가 허탕치기 싫어가지고 내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말로 다 가르쳐주고 무조건 내가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확실하게 센다는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신설동이네. 아, 옛날에 여기 학원 다녔었는데 신설동에. 옛날 생각나네. 아, 아니, 예, 분당이요. 아, 예, 전 서울에 있는데. 아, 예, 일단 뭐 어떤 현상이세요 지금? 예. 아, 일단 제가 저 운전 중이긴 한데. 아니 뭐 아니 얘기하세요. 어차피 제가 오전에는 통화가 어려우니까. 뭐 내가 뭐 대략 얘기해 보세요. 네. 아, 그러니까 사장님 피해를 보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뭐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아파트요? 아, 그러면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 알아보실 게 아니고, 네? 윗집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아, 인정을 안 해요? 아, 근데 그런 건 다 먹는데. 네? 네, 사장님 그러면 별 방법이 없어요. 저기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세요, 윗집에다가. 네? 근데 내가 이런 전화 많이 받았는데. 그 말도 안 통하는 그 꼴통들 있거든요. 뭐, 아, 우리 집에서 샌다는 증거 있냐, 뭐, 뭐, 난 모르겠다, 안 샌다, 배째라, 이런, 그, 답 없어요. 그, 소송 걸어야 돼요. 예? 저기, 이거, 저 말고, 뭐, 여기저기 아무 데나 다 전화해도 다들 그, 안 가려고 해요. 그, 뭐, 어떻게, 뭐, 해결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비용을 내고, 하려고 해도, 윗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는데 뭐. 예? 아, 미치겠다. 아, 보세요. 아, 다이. 예? 누구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전화가 받아진 거네. 아, 네.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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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요? 네. 경기도 광주요? 예, 예. 네, 말씀하십시오. 아, 예. 뭐 확실하면 뭐 가긴 가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는 안 돼요. 예. 복충 빌라요? 예. 저 보일러를 켜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보일러가 뭐예요? 네, 네. 아, 여기 스위치 보면 돼요. 방 안에 있는 스위치. 네, 스위치에 써 있잖아요. 뭐, 예, 그러면 이제 상향식인데, 예?
그러면 저기 뭐 17번 에러 같은 거 뜬 적 없다고요? 예, 에러가 떴는데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껐다 키면 자동으로 물 보충 되거든요. 린나인은. 예. 사장님이 집주인이세요? 지금 보일러 틀면 이제 샌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에러가 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보일러 밑에 그 직수 밸브라고 있어요. 예? 어디 있냐면 린나의 보일러 오른쪽에 그러니까 배관이 총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제가 남들이 운동 잘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 저 운동 엄청 싫어하고요. 축구 야구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하게 생겼대. 전혀 달라요. 저는 원래 옛날에 어렸을 때도 독서부만 했어요. 독서부, 만들기부 주로 그런 거 했어요. 운동하고 관련된 건 절대 안 했어요. 내가 원래 뭐 남들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체육 시간도 별로 안 좋아했고 음악 시간, 미술 시간, 국어 시간을 좋아했지. 아 지각은 면했네. 아 간신히 왔어요. 도착했어. 아 주차도 아니야. 아, 주차하기도 힘들어. 아, 지각하겠어. 빨리 가야 돼. 오토바이는 찬밥이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해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천대받는 업종이라 그래서 내가 때려친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저기 저거예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차도 힘들고 몇 시야?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마스크 어디 갔어? 아, 또 저번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씨 개고생했잖아. 아 수업 마치고 아 유튜브 강의 마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일도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되게 바쁜데 지금. 아 솔직히 네, 일을 별로 못했어요. 아 꼭 강의 있는 날 꼭 일 들어오던데 뭐 남들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놓치거나. 제가 그 누수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 이 누수라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부를 때 정말 좀 어이없는 걸로도 많이 부르거든요. 네? 가서 진짜 돈 받기도 참 애매한 진짜 그 별것도 아닌 걸로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좀 똑똑해져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뭐 돈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 난 진짜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난 진짜 부르는 거 싫어요. 진짜 아, 내 인건비가 얼만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누수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뭐 최고 실력은 아니지만 좀 가보면 좀 엉뚱한 그 딱 보면 아 이거 아 여기 이거 아닌데 엉뚱한 데 파고 막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내가 진짜. 아 좀만 관찰하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솔직히 나도 이거 힘들게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내가 배운 건데 이 내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뭐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내 밥줄이 줄어든다거나 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바다에 강이나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널렸는데 그 물고기 내가 다 잡아먹을 수도 없거든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한정되어 있다고. 엉뚱한 수리 하지 말고 그냥 엉뚱한 거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돈 받으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는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이고도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못 찾고 나올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엉뚱한 공사를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욕실에서 새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새는 건데 뭐 욕실을 다 뒤집는다던가 그러면 그 욕실 한번 뒤집으면 그 돈이 얼마야, 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누수 탐지는 뭐 따로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원에서 몇 개월 배운다고 금방 되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특수용접 자격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지금 뭐 조선소에 가서 바로 용접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운전면허증 딴다 그래가지고 뭐 바로 택시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니듯이 예.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얻었다 뿐이지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전 경험을 쌓고 계속 이제 노하우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히네. 빠져나갈 수가 없겠는데. 내려서 끌고 가는 게 낫겠다. 핸드폰 키가 겁난다니까 내가. 아, 지방에서까지 오니까 대단하다.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하나 더 돌아버리겠어. 2만, 만원 2만원씩 받아. 아, 이거 봐 지금 막 온다. 이거 뭐야. 전화 실수죠 사장님.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중간에 물이 멀었다는 얘기는 수도관이 아니고 동네가 어디신데요 사모님? 네. 사모님네 지하 1층이고 그 다음에 떨어지냐고요. 물이 어디로 떨어지냐고. 예. 그러면 사모님이 피해를 보고 계신 거네? 예. 피해를 찾을 수 있는 건 이제 수도에서 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집어넣고 1층엔 두 가구고 이제 그 집에서 물을 안 쓰면 또 물이 안 샌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아, 진짜 아주 골치 아프고 답 안 나오는 전화 많이 와 나한테. 하수도에서 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뭐 설비 업자세요? 소비자세요? 일반. 네. 아니 전혀 저 안 빠져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모 벽도 스텐으로 돼 있어요? 이 기존에 돼 있는 걸 빼는 게 아니고 하바를 공급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예. 네. 밥을 먹을 수가 없네. 아. 이렇게 티를 이렇게 다 자르고 이제 연결하는 게 문제인데. 이 신설 멀티를 두 개만 쓰려고 처음에는 이게 연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오히려 살렸더니 더 연결이 힘든 거지. 자, 이렇게 연결해야 훨씬 더 일이 쉽잖아. 그죠? 그 후에 내가 방문 드릴게요. 내일은 꼭 방문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나 치과도 가야 되고 할 거 많은데. 예? 배터리 충전 좀 해놓고. 이제. 야,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아니, 오늘 돈 못 벌어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아. 아무튼 그만. 나 형 기다릴 테니까 같이 뭐 먹자. 여기 새로 생겼구나. 무슨 이벤트를 하나 한번 볼까? 오호 많은데. 메뉴가 많은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꽁치하고 번데기 나왔다. 아 이게 초밥이구나. 아 그럼 잘 알지. 아 이제 본 메뉴가 나왔구나.